예,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우커라고 해서 이 개발 환경을 뭔가 좀 쉽게 세팅할 수 있고, 그러면서 컴퓨터의 자원을 기존의 가상 머신 기반으로 환경을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인 이 도커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옆에 그 테크니컬 저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재홍님께서 이 도커라는 기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 도커는 무엇인가요? 네, 도커라고 하면 지금 화면 보시면 저기 고래가 있고 고래가 이제 컨테이너를 싣고 가고 있죠. 아, 저희 컨테이너요? 네, 그래서 뭐 VM웨어나 버처박스는 이제 가상화 환경이라고 해서 버처라이제이션, 좀 이제 CPU나 기타 이제 자원들을 완전히 가상화해서 컴퓨터를 새로 만드는 건데, 도커는 리눅스의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화를 하지 않고 프로세스만 격리해서 빠르게 실행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 새로 운영체제를 운영체제 위에다 운영체제를 새로 깔아서 독립적인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고, 네. 기존의 운영체제 안에서 이 어떤 프로세스를 격리시키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네. 그걸 이용해서 마치 VM을 설치한 것처럼 가상 머신을 설치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건가요? 그쵸.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죠.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그렇게 하면? 그쵸. 버처 머신을 쓰면 이제 OS를 통째로 설치를 하니까 용량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용량, 그쵸. 운영체제 자체가 용량이 가장 큰 그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니까. 네. 그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느리죠. 어느 정도 보통 느린가요? 가상 머신에 설치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CPU를 이제 전체를 에뮬레이션을 했었을 때는 엄청 느렸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져서 CPU에서 이제 인텔 VTX라든지 AMD V 같은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CPU에 내장되면서 사정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느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그 CPU 차원에서 가상화 기술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더 빨라졌지만, 네. 어쨌든 쪼개 쓰는 거는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릴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커는 이제 프로세스를 격리만 할뿐 OS를 안에서 띄우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원을 공유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운영체제를 새로 까는 가상 머신이랑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 전혀 관련이 없죠, 사실은. 가상 머신의 효과를 낼순 있지만, 그쵸. 가상 머신은 아니다. 네. 실제 그 리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거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성능상의 차이가 살짝은 있지 않을까요? 가상 머신, 아니, 리얼 머신과 도커를 도커 이용하는 간에. 것 사이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거의 99.8%? 거의 그 정도 나옵니다. 거의 연구기관 수준이네요. 저는 열 효율이 거의 없는 네. 느낌인데요. 그 굉장히 성능상에서도 장점이고, 그리고 용량을 또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큰 장점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 도커를 어떻게 구하고, 또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도커는 리눅스 전용입니다, 지금. 추후에 이제 MS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구현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한테만 일단은 유효한 내용일 거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 설치 스크립트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로 설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분투나 센토스에서 패키지로 이게 설치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 준비된 운영체제는 우분투니까 네. 이 우분투 환경에서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네, 설치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 도커 홈페이지에서 인스톨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네, docker.com에 접속하시면 여기 install and docs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는데 일단 이게 영어네요.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그 글씨도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를 준비해 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예. 보시면 문서를 도커 기본 사용법이라고 해서 예. 문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기 재홍님 운영하시는 홈페이지고요. 네. 여기에 이 URL로 접속하시면 이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설치하기 예. 쪽을 보시면 예. 이제 자동 설치 스크립트와 우분투 그리고 이제 센토스 예. 기타 등등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지금 저는 wget을 썼는데 예. wget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curl을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 그 URL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wget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일단 wget이 있고 또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wget 지금 wget은 curl하고 다르게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qo-를 줘서 네. 그냥 카피해서 할까요? 네. 네. 저기 있는 자.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get.docker.io인데 최근에 이제 get.docker.com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io도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저기서 그 shell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여기서 실행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래서 docker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가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 스킵을 했습니다. 이제 또 시작을 할까요? 네. 네. 그럼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겁니다. 아, 일단 도커를 먼저 깔은 거군요. 네. 예. 도커라고 해서 이제 도커 명령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브 명령이 표시가 되고 예. 이 명령들을 입력을 해서 이제 도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사용해 볼까요? 일단 도커는 이제 사용하실 때 무조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수두로. 네. 예. 네. 루트 권한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수두로 실행을 하시거나 예. 아니면 아예 수두수로 해서 예. 예.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운영 체제 이렇게 새빵살이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자기 운영 체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일일이 이제 수두를 입력하기 귀찮으면 예. 여기서 설치할 때 보면 이렇게 수두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명령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이게 이제 도커라는 그룹에 현재 계정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 AG는 뭐 add 그룹 네. 그리고 도커를 예, 추가한다. 네, 도커 그룹에 지금 이고잉 계정을 추가를 한다는 거고요. 예. 그 도커 계정은 루트 권한과 동일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커 간단한 도커 버전 지금 퍼미션 이제 denied라고 이제 나오는데 예. 이렇게 될 때는 sudo를 붙이면 되겠죠. 네, sudo를 붙여도 되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저 예. 그룹에 대한 그 권한 설정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때는 이 로그아웃을 하시고 다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저희도 로그아웃하고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네. 네, 도커 버전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이제 버전과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일단은 설치나 기본적인 세팅은 다 성공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분투 이미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분투 이미지를 실행한다? 네. 이 도커는 VM이 아닌데 우분투 이미지를 실행한다는 거 무슨 뜻인가요? 원래는 이제
실행 파일 하나만 이렇게 격리해서 실행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예. 하려면은 이제 기능도 없고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아파치나 엔진엑스를 띄운다고 하면 거기에 예.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일일이 이제 제가 받아서 설치를 한다거나 컴파일해서 설치를 하면 되게 귀찮으니까 예. 우분투나 이제 센토스의 패키지 시스템을 도커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각각의 자신이 선호하는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진 패키지 관리자 네. apt get, yum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걔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설치하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미리 구성된 이미지가 도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도커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선호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깔고 패키지 관리자가 설치된 이미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네. 예. 보면 알 것 같아요. 일단 도커 이미지스라고 치시면 이제 현재 설치된 이미지가 표시되는데 예. 처음에 설치하시면 이제 테스트 삼아서 이제 자동으로 헬로 월드라고 이런 빈 이미지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요건 이제 예제니까 뭐 지우셔도 되고 일단 두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줄인 거죠? 네. 예, 하나의 이미지가 샘플로 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리포지토리라고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이미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태그 예. 보통 여기에 버전을 적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 아이디가 해시로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크기 이렇게 예. 나오게 됩니다. 일단 도커는 git과 마찬가지로 push와 pull 명령이 있습니다. 예, push는 뭐 자기가 세팅한 환경을 서버로 공유하는 건가요? 그렇죠. 도커는 이제 GitHub와 마찬가지로 도커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옛날 LXC라고 하는 리눅스 커널에 있는 리눅스 컨테이너 기반의 그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쓰기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예. 그래서 도커는 GitHub의 공유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환경을 예,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리눅스 자체 이미 있었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Git과 GitHub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도커와 예. 도커허브의 관계. 도커와 도커허브의 관계는 Git과 GitHub의 관계가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Git은 이제 린스 토발즈가 Git을 만들었고 예. GitHub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예. 이제 도커는 도커 허브, 도커를 만들면서 도커 허브도 같이 만들었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아까 뭐라고 하셨던 어떤 기술이었죠? LXC. 네. LXC라는 기술은 이 도커팀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리눅스의 커널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술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도커도 이제 초창기에는 LXC라는 기술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구현을 해서 립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동일한 기술인데 좀 더 추상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립 컨테이너도 지금 리눅스 커널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립 컨테이너는 유저랜드, 그러니까 유저 모드 라이브러리고요. 예.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리눅스 커널에 C그룹스와 네임스페이스라는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네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도커 예. 풀 하시고 우분투 콜론 하시고 14.04를 하시면 우분투 14.04 그 패키지 시스템이 구성된 이미지를 받아오는 겁니다. 우분투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우분투 운영체제를 통째로 받아오는 게 아닌 거죠. 우분투의 패키지 매니저만 가져오는 거다. 네. 라는 거고 용량은 지금 어떤가요? 용량은 시간이 꽤 걸리는 거 보니까 용량이 적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미지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예. 199.3메가네요. 200메가 정도 되네요. 용량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죠? OS에 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지금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패키지 시스템만 이렇게 달랑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쓰기가 불편하니까 네. 그 커널만 제외한 리눅스 배포판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리눅스에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다양한 공유 자원들이 네. 같이 다운로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커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예. 따로 베이스 이미지라고 해서 예. 이미지를 내가 직접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쉽진 않은 일이겠네요. 네, 예. 그건 좀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Ubuntu 14.04라고 입력하셨는데 네. 이게 뭐 재홍님은 아시니까 입력한 거지만 네. 처음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기에다가 뭘 입력할지 알 수가 있죠? 아. 그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도커에서는 서치 명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분투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분투라는 리눅스 그쵸.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는 네, 알아야겠죠? 있다. 센토스라는 예. 게 있다. 예, 예. 그래서 도커 서치 우분투라고 하시면 마치 apt-get 서치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예, 그 우분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뭔가요? 이미지인가요? 그쵸. 버전별로 이미지가 나오는 예, 거죠. 이미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던 이렇게 여러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뭔가요? 네, 이게 전 세계 사용자들이 도커 예. 사용자들이 도커 허브 계정을 만들고 예. 거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우분투를 기반으로 예.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아. 엄청 많네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뭐 유효한 정보를 찾는 거는 또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죠. 여기 실제로는 앞에 아이디가 없는 게 공식 이미지입니다. 아,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이미지인데 이건 이제 서치 명령으로 찾기는 이제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럼 기본적으로 앞에 아이디가 없는 거는 공식이고 네. 그 공식을 클론해서 변형한 것이 아이디가 붙어있는 이미지들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거는 너무 이렇게 사용하기 좀 불편한 방식인 것 같은데 저 docker.com에 접속을 하셔서 예.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예. 네, 접속을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오늘 점검 중이네요. 오늘 점검 중이네요. 네. 가는 날이 장날. 네. 점검 중인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죠. 네. 근데 하필 오늘이에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이미지를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네, 제가 준비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캡처를 해둔 화면인데, 네, 아까 브라우저 누르시고 거기 검색창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검색창에서 이건 아니고요. 예. 검색창이 나오면 Ubuntu라고 이제 영어로 치시면 예. 이렇게 이제 태그스 탭에 각종 이제 우분투 배포판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뭐 14.10, 14.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전을 선택하는 거죠. 예.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분투 말고 센토스도 검색하시면 예. 이제 센토스 버전이 버전별로 쭉 나오게 되고 예. 뭐 엔진엑스라든지 아파치라든지 레디스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쭉 버전별로 나오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커맨드 라인에서 적용하나요? 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docker 예. 풀 하시고 ubuntu 콜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10, 14.04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buntu 네. 그리고 땡땡 그리고 14. 그리고 14.04 하면 이 버전에 해당되는 ubuntu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얘기 또 계속 이어갈까요? 네. 아까 우리가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 이렇게 설치를 했었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미지를 받은 걸 확인을 다시 해보면 예. Ubuntu 14.04 그리고 이제 용량 나오고 이제 이미지 아이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Ubuntu를 받았는데 예. 요거를 이제 띄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도커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미지와 컨테이너 개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는 요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조합된 걸 이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걸 이미지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실행을 한 상태를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구분하자면 뭐 제가 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뭐 일종의 파일 같은 거고. 네. 그리고 그걸 실행시킨 상태가 컨테이너라고 네.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미지
는 실행 파일이고 운영체제로 치면 이제 프로세스가 컨테이너 같은 개념인 거죠. 예. 이렇게.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예. 제 도커에서는 런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실행을 한다, 뭐 띄운다는 이제 느낌인데 예.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동시에 컨테이너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설치된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도커 런 하시고 예. 이제 옵션을 주실 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t를 하시고 이제 우분투 아까 우리가 설치를 했었죠. 이미지 이름과 태그를 적어주시고 예.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예. 우리가 저 우분투 14.04 이미지 안에 있는 배쉬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할 겁니다. 예. 빈 슬래시 라고 해주시고 예. 엔터를 치시면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옵션들을 조금 분석해 볼까요? 네. 자, 여기 i랑 t라는 이 파라미터는 뭔가요? i는 이제 인터랙티브의 약자인데요. 예. 이제 사용자가 이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하겠다는 거고 예. t는 이제 sudo tty라고 해서 이제 가상 터미널 환경을 에뮬레이션 해주겠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해야 배쉬를 띄워서 명령을 입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둘 다 살짝 전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i와 t 옵션을 쓰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럼 이 빈과 배쉬를 이렇게 옵션으로 주는 이유가 뭔가요? 잘 이해가 네. 안 가는데 도커는 이제 VMware나 이제 버츄얼박스와는 다르게 예. 실행할 이제 메인 실행 파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메인 실행 파일이라고 하면 뭐죠? 네.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해서 실행된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컨테이너가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안에서 메인으로 실행하고 있는 실행 파일이 종료가 되면 컨테이너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슬래시 빈 배시라고 하는 거는 현재 우리가 설치한 이 이미지 다시 말해서 이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에 있는 실행 파일인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빈 배쉬 쉘을 쓰겠다. 네. 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전달한 거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실행한 다음에 뭐 앞에 뭐 루트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현재 저의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저의 상태는 뭔가요?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분투 14.04라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온 거다. 다시 말해서 배쉬를 통해서 들어온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 컨테이너에 있는 배쉬 위에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 들어온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ls 명령으로 보시면 예. 이렇게 리눅스의 기본적인 디렉터리 환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 그 저의 리눅스가 아니라 네. 도커로 설치한 그 컨테이너 안에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바깥과는 이제 별개의 환경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 가상화하고 똑같죠. 가상화하고 똑같지만 가상화는 아니다. 그렇죠. 신기하네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뭐 psax로 보시면 예. 우리가 실행한 배시만 달랑 떠 있습니다. 프로세스 아이디 1번으로. 예. 그러면 네. 이게 바로 이 명령을 실행했을 때 요거를 추가한 결과 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apt-get으로 뭐 git 같은 거를 설치를 하셔도 되고 예. 지금 이제 디테일 안 해줬군요. 아이고 디테일을 해주고 네,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루트 권한이니까 sudo는 안 붙여줘도 됩니다. 예. 컨테이너 안에서 이제 루트 권한으로 직접 들어간 거죠. 예. 여기서 apt git을 설치하면
보시는 것처럼 깃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뭐 용량이 막 엄청 많이 깔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운영체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인스톨한 실행시킨 컨테이너, 우분투 컨테이너 안에다가 깃을 설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깥에 깃을 설치하건 하지 않았건 이건 별개로 컨테이너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설치를 해도 바깥에서 못 쓰고 그렇죠. 바깥에 깃이 설치되어 있어도 컨테이너 안에서는 쓸 수 없고 그렇죠.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엑시트를 하시면 배시가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죠. 배시가 종료가 되죠. 배시가 종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실행 파일이 종료되면 컨테이너도 종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엑시트를 하시면 이게 그냥 이게 끝난 겁니다. 컨테이너가 끝났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볼 때 ps 명령 쓰잖아요. 도커도 마찬가지로 ps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렇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ps를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종료된 상태라서 그래서 종료된 컨테이너까지 보려면 마이너스 a 옵션을 주시면 나오죠. 이거 종료됐던 이력까지 다 추적을 하고 있네요. 지금 28초 전에 이제 종료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운영체제 안에서 여러 개의 도커를 그 실행을 시키면 여기 리스트가 쭉 여러 개가 그렇죠? 뜨겠네요. 그러면 걔들을 러닝 상태로 두고 이렇게 전환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종료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실행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개념이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계속 반복해서 쓰시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가 지금 생성이 된 상태에서 종료가 됐고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이제 간단한데요. 도커 스타트 하시고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질 않았어요. 아까 띄울 때. 근데 도커는 자동으로 이렇게 임의로 명령을 넣어줍니다. 옵션을 처음에 도커 런에서 네임 옵션을 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아까 할 때는 이름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가 글씨가 커갖고 좀 깨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이 텍스트가 바로 이 names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고 이거는 도커가 랜덤하게 이름을 부여한 거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예, 직접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이름 대신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게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일단 요걸로 스타트를 하면 제 이름이 한번 더 추적되면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이 됐어요. 근데 얘는 어째 아무 반응이 없죠. 예. 그 도커 ps 해보시면 지금 a 옵션을 안 줬으니까 떴죠. 떠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진 않은 상태. 지금 도커가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배시가. 아까는 실행할 때 런을 했었는데 이번엔 스타트를 한 게 그런 차이인가요? 그렇죠. 런을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런을 하면 실행하는 동시에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트는 이제 뭐 그냥 실행만 하고 들어가진 않는 거죠. 그 들어가는 명령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docker attach라고 해서 이제 뭐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docker attach 하시고 아까 우리 이름 을 정하지 않았어 가지고 자동 생성된 이거 이미 이름을 쓰면 이렇게 이제 어태치 이름 지금 뭐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더 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쉘이 뜨죠. 아까 마찬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기서 다시 엑시트를 하시면 컨테이너가 또 꺼져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뭔데요? 이건 이제 배시를 이제 빠져나오는 명령인데 컨트롤 PQ를 하시면 됩니다. PQ를 하시면 빠져나오고 도커 PS를 하시면 종료가 안 된 상태로 나온 거죠. 그럼 혹시 명령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도 아직 조사를 못 해봤네요. 일단은 그 단축키는 컨트롤 P, Q P와 Q를 입력하면 된다. 네. 그거는 도커의 단축키인가요? 아니면 운영체제 자체의 원래 단축키인가요? 쉘 그 배시의 단축키. 배시가
그 중단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능이 그 단축키인가 보네요. 네. 예. 그래서 저 내용은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엑시트를 입력하면 이제 빠져나오고 예. 그 다음에 컨트롤 PQ를 입력하면 이제 정지하지 않고 빠져나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엑시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컨트롤 D를 하면 예. 이제 엑시트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가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D는 종료. 네. 컨트롤 PQ는 종료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거. 네. 예. 자, 여기서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실행했고 또 목록도 이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예. 이제 이게 종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stop 명령으로 종료를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docker ps 종료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A 옵션으로 보면 종료된 것까지 나오고 예예. 이게 이제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나 이런 거 개념과는 다르게 이게 뭐 컨테이너의 형체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종료를 하더라도 계속 띄워서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얘를 이제 필요 없어서 지우고 싶다 예. 그러면 docker rm 명령으로 아까 그 됩니다.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네요. 네. 예. 이름을 지정해서 하고 ps-a 하면 지금 완전히 지워졌죠? 예. 마찬가지로 도커 이미지를 출력을 해서 예.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싶다. 예. 우리는 이제 우분투만 쓸 거고 예. 기본 설치된 헬로월드는 지우고 싶다. 예예. 그러면 docker rmi 명령 이제 rm에 이미지는 이제 i를 붙입니다. 예. 그래서 rmi 해서 hello world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docker 삭제가 됐죠? 네. 예. 근데 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rm하고 퓨전 아니 뭐죠 이거 뭐 퓨리어스 네. 뭐 윌슨이라고 하는 네.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컨테이너를 삭제한 건데 네. 이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삭제하는 거랑 네. 요 뒤에 i를 붙여서 이미지까지 삭제하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컨테이너는 그 이미지는 하나지만 여러 개의 컨테이너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우분투 이미지 하나로 예. 뭐 컨테이너 여러 개 계속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파일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뭔가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컨테이너 레벨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미지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영향이 않고 없습니다. 컨테이너에 저장이 된다는 거군요. 네. 아, 되게 신기한 개념이네요. 네. 예. 가상머신과 마찬가지로 가상머신에 예. 이제 설치를 하면 가상 머신은 이미지 안에 저장이 되지만 예. 이제 도커는 차이점이 이게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분리되어 있어서 컨테이너 안에 저장이 되고 예. 또 명령어를 또 쓰시면 컨테이너 자체를 다른 이미지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예. 저는 가상 머신만으로도 만족했는데 네. 이제 불만족스러워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도커로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를 말하자면 설치한 거랑 비슷한 효과를 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영체제 말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딱 있다. 네. 그러면 딱 걔만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가 설치된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뭐 하나 깔아볼까요? 네, 뭐 엔진엑스를 한번 깔아볼까요? 엔진엑스만 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진엑스가 설치된 이미지를 받아와서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거죠. 아. 네. 엔진엑스 이미지를 한번 받아볼게요. 예. 도커 풀 하시고 지금 버전을 모르겠다. 그럼 아까 이제 브라우즈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예. 그냥 최신 버전을 받고 싶다 하시면 레이티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최신 버전은 아, 되게 편하네요. 받습니다. 예. 우분투도 마찬가지로 레이티스트를 하시면 이제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인 14.10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다운도 병렬로 해주네요. 네. 예.
그건 이제 요 안에 이제 뭐 우분투 APT 캐시나 뭐 센토스 융 같은 게안 깔려 있고 그냥 엔진엑스만 달랑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럼 이 안에 엔진엑스 말고 다른 것도 설치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해요? 그냥 우분투 이미지 받으셔서 그 안에서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예. 엔진엑스 전용으로 요거 필요한 것만 넣어놨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좀 까다롭습니다. 예,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네. 이거는 운영체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네.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 한번 네. 보죠. 자, 엔진엑스 이미지를 받았고, 예. 이것도 용량이 꽤 크네요. 네. 레드 역시나 의존성들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엔진엑스 한번 그걸 실행하려면 이제 예. 뭐 C 라이브러리도 필요할 거고, 예. 기타 인터넷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거니까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필요한 거죠. 예. 이제 도커 런 하시고, 아까 전에 배쉬는 사용자가 입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I하고 T 옵션을 줬는데, 엔진엑스는 뭐 사용자가 뭐 입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데모니까 띄우고 끝이니까. 아, 그게 그래서 그런 의미군요. 예. 마이너스 D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디태치드 옵션인데, 예. 이건 이제 실행하면 백그라운드로 이제 컨테이너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네요, 느낌이. 예. 그렇죠. 엔진엑스라고 이제 해주고, 아까 전에 이제 이름을 안 줬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두개 네임 해서 헬로로 하시면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 그래서 헬로는 뭔가요? 아, 저렇게 이미지 마이너스 네임하고 헬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의 이름, 이름이 헬로가 된다. 네, 뭐좀더 예, 좀더 논리가 날것 명확하게 같아요. 해서 예. 헬로 엔진 X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용할 이미지 예. 그리고 태그. 지금은 레이티스트를 했죠. 예. 그럼 저 레이티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 로컬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이미지 중에 가장 최신을 네. 지정하게 되는 셈이게 되네요. 그쵸. 아까 예. 받은 레이티스트 이미지를 쓰겠다는 뭐 예, 느낌인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명령이고요. 예. 얘는 안에서 엔진엑스를 자동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배쉬 같은 실행 파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태로 바로 실행을 하면 이제 컨테이너 아이디가 출력이 되고 이 상태가 뜬 겁니다. 그래서 도커 ps를 하시면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 지금 C67이 나왔고 이미지는 이거를 썼고 그다음에 커맨드 보시면 엔진엑스 G 옵션에 데몬 오프 옵션을 줘서 띄웠다. 그리고 포트는 443번과 80번이 TCP로 이제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임 이름은 엔진엑스 헬로 엔진엑스 아까 우리가 지정한 게 떴고요. 그러면 이게 네, 그냥 엔진엑스 띄우면 끝입니다. 근데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궁금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네. 번째로는 만약에 제 원래 운영체제 네. 거기에 엔진엑스가 이미 깔려 있고 걔가 포트를 80번 포트를 이미 쓰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도커를 이용해서 설치한 이 엔진엑스도 80번 포트를 쓰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쵸, 충돌이 나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호스트에 있는 엔진엑스를 끄거나 아니면 이제 도커 런할때 옵션을 포트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P라고 이제 포트 옵션을 주고 예. 이제 뭐 호스트 포트 8000번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포트 80번으로 연결하겠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는 외부에서 접속을 했을 때 네. 내 컴퓨터에 운영체제에 8000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 도커에 80번 포트로 포트 포워딩을 해주겠다. 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결국에는 도커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80번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메커니즘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궁금증은 네. 이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또뭐 다큐멘트 루트 같은 게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파일 같은 걸 저장을 할 텐데 그거는 이 컨테이너 안에 저장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원래 운영체제에 저장하나요? 보통 컨테이너를 이제 안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미리 이미지를 만들 때 소스를 함께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띄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엑스로 이미지를 만들 때 아예 그 안에 HTML 파일이나 뭐 여러 가지 소스 코드를 다 입력 그 넣어놓은 상태로 패키징을 해서 배포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 외에는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컨테이너를 띄울 때 예. 그 호스트의 디렉터리와 링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포트를 연결해 준 것처럼 네. 호스트 컴퓨터에 특정 디렉토리를 링크를 시켜서 네. 예, 거기에다가 파일을 저장하면 그게 엔진엑스에 들어가서 이제 보는 들어가서 웹 서버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엔진엑스의 이미지를 만들 때그 바깥쪽에 연결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만들어지는 파일들이 어디에 링크가 걸릴지는 이미지를 만들 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예. 이제 도커 런에서 예.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좀 깊어지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게또 남아 있을까요? 이제 삭제도 해봤고, 예. 뭐 exec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예, 뭔데요?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간 기능인데, 예. 원래 처음에 도커가 나왔을 때는 메인 프로세스 하나만 띄울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억지로 SSHD를 띄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들이 실행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불편하게 쓰다가 최근에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exec라고 해서 메인 프로세스, 메인 실행 파일 이외에 또 다른 실행 파일을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명령어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분투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우분투 이미지를 docker run -i -t 이번엔 네임을 줘볼게요. 네임 hello 라고 하고 우분투 14.04 배시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죠. 뭐를 컨트롤 PQ로 나와서 이제 엔진엑스 옆 위에 보면 우분투 14.04 컨테이너가 떴죠. 이 상태에서 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에코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사실 이게 호스트도 리눅스고 안에 들어있는 컨테이너도 리눅스라서 같은 명령이 이렇게 실행하고 뭐 보여지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도커 개념상으로는 안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깥에서 네. 뭐 터치 같은 걸로 안에다가 파일을 만드는 그런 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도커 하시고 우분투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지 이름을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테이너 이름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쵸. 네, 컨테이너 입력하시고 네, 헬로 그리고 지금 이를 에코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호스트의 에코가 아니고 저 안에 들어있는 이제 에코로 이를 출력을 한 건데 지금 뭐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터치로 터치 루트에 뭐 헬로 점 텍스트를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죠? 그리고 우리 호스트의 루트에 보면 없죠. 우리는 호스트니까 여기는. 잘 보시면 호스트는 vmrenews라고 해서 커널이 보입니다. 잘 보시면. 그리고 뭐 각종 부트 관련된 디렉터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위한 것들이 있네요. 네. 자, 도커 아까 만든 이미지가 헬로 이미지고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태치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고 자, 여기 아까 터치로 만든 헬로 텍스트가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편리하네요. 네. 예. 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남아있지만 또 시간도 많고 많이 지났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개론적인 얘기니까 네. 뭐 여기까지 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조만간에 뭐 책도 내신다며요. 네. 지금 제가 도커 책을 지금 다 썼는데요. 예. 지금 이번 달 30일, 11월 예. 30일에 이제 가장 빨리 만나는 도커라고 예.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책도 출간을 하고 또 원고 내용도 제 홈페이지에 이제 전부 공개를 예.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책을 판매도 하지만 네. 누구나 볼 수 있게 또 공개도 그렇죠.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종이책이 필요하신 분은 책을 예. 구입하시면 되고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